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현대차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.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차시장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이틀 연속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% 넘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. 뭐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간의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개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의 아이폰 이제 판매 부진 영향으로 3%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,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어떤 그 개별 기업 좀 악재가 좀 나타나고 있는, 그러니까 악재가 확인된 부분, 그리고 또 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지난 그 3월 초에 발표됐던 뭐 ISM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경기라든가 뭐 이런 일부 이제 그 실물 경기를 좀 대변하는 이제 서베이 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물론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시장이 많이 좋게 해석을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다시금 뭐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경기의 좀 둔화. 네,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좀 시장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의회 증언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경계심리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그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 여기서 더 이제 상승을 부추길 만한 이제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시장이 좀 다시 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뉴욕 증시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상황이고 또 이번 주에 예정인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도 경계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할 뭐 변수나 지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.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밤부터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하원 증언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상원의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. 이제 그간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뭐 1월 FOMC 뭐 결과나 뭐 의사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진전이 그러니까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목표치와는 괴리가 있고 특히나 이제 3%대에서 2%대로 이제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의 어떤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점이 한 번 더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좀 또다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좀 어느 정도는 그 FOMC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시장의 이제 그 예상 범위에 넘어서는 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그 3월에 발표되는 2월 미국의 물가를 확인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 변동성은 조금 유의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말에도 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보다는 이제 고용 증가 폭은 이제 크게 줄 것으로 한 20만 명대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예상치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뭐 실업률은 뭐 정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1월 달에 특히 높아졌던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. 그리고 주말에 발표가 될 예정인 2월 고용 지표도 잘 체크를 해보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